있습니다. 다음은 먼저 소연이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네. 지난해 롤리폴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뮤지컬까지 제작되게 됐어요. 그래서 티아라 멤버의 리더로서 소감이 어떤지. 우선 2011년 한 해가 많은 분들, 팬 여러분들, 대중분들의 기억에 롤리폴리라는 음악이 남게 됐다는 게 저희로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또 이렇게 또 2012년을 맞이해서 또 저희 음악이 또 뮤지컬로까지 제작이 됐다는 거에 있어서 저희나 저희 주변 분들이나 모두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이번에 처음 도전인데요. 물론 소연 양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연기는 많이 해왔다고 하는데, 뮤지컬을 하면서 지금 여러 선배님들과 그리고 다양한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기하는데, 작업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사실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저는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때 제가 연극영화과 다녔는데 그 안에서 또 노래를 좋아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뮤지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해보고 싶은 장르여서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워크숍으로 준비 많이 했었는데 이런 큰 작품에 함께하게 될 거라고는 이제 꿈만 꿨었죠. 근데 그 꿈이 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사실 너무나 아직 배우라기 하기보다는 연습을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선배님들께 민폐가 될 것 같아서 항상 연습하면서도 또 혼자서도 걱정이 많은데요. 네요. 더 열심히 해서 선배님들 작품에 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려고요. 네. 이번 맡은 배역이 가수를 꿈꾸는 오현주 역인데요. 소연 양과 저기 학창시절 많이 닮았을 것 같아요. 학창시절을 보냈을 것 같은데 실제 가수를 꿈꾸던 소연 양의 학창시절은 어땠나요? 네, 저도 이 작품을 받아서 오현주라는 역할에 대해서 볼 때 저와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고등학교를 재학을 하면서 연극영화까지만 또 가수를 꿈꾸고 노래를 하고 싶어 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모두 같은 꿈을 꾸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냥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우정을 나누기보다 각자 꿈에 대해서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패밀리를 만들어보지 못했던 게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극 중에 보면은 그 영민 역할 지금 런 씨가 있고 저희 또 이장우 씨가 네. 같이 더블 캐스팅 돼서 진행 예정인데 네. 런 씨를 짝사랑하는 역할이에요. 네. 그렇죠? 네. 본인은 짝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짝사랑이요? 슬프죠. 얼마나 슬퍼요. 근데 충분히 많은 분들께서 추억으로 간직하실 수도 있고 내 가슴 아픈 일도 있겠고 추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짝사랑은 슬픈 것 같아요. 같이 사랑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소연 씨는 슬픈 짝사랑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 오빠나 아니면 뭐 학원 오빠 뭐 같은 반 친구를 등등 짝사랑도 꽤 많이 했던 소녀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효민. 네. 최근 연습실에서 그 연습하는 모습이 살짝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연습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살짝 공개는 됐는데 사실 지연이랑 소연 언니 모습은 많이 보였는데 제 모습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연이랑 제가 더블 캐스팅이어서 그날은 지연이가 직접 선보여가지고 저도 연습을 했는데 제 모습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희 크라이 이제 활동하고 겹쳐가지고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아직도 지금도 그게 가장 문제인데
저희끼리라도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밴에서도 연습을 하기도 하고 또 대기실에서도 짬짬이 연습을 하는데 크라이크라이 활동이 다행히 끝났어요. 근데 또 내일 또 러비더비 컴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활동 때문에 그게 연습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공연 연습에 대한 욕심만큼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멤버들과 지금 한 무대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준비를 하면서 뭐 도와주는 점에서 뭐 장점이나 단점이 있으면 아무래도 훨씬 더 편안하니까 대사 연습 같은 거 할 때도 야 너 뭐 방금 틀렸어 뭐 언니 방금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고 아무래도 같은 역할을 또 두 명이 맡아서 해보기도 하니까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오히려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동생 지연이랑 또 같은 역을 맡게 돼서 동생한테 조언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극 중에 이장우 씨와 키스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에 혹시 전에 작품하면서 키스신 경험이 있으세요? 키스신까지는 아니었는데 전에 내 여자친구는 공유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승기 오빠를 제가 술을 마시고 덮치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쉽게도 이렇게 승기 오빠 하체로 입을 막아서 아쉽게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제대로 하게 됐는데 또 막상 하려니까 형부 생각에 자꾸 형부잖아요 이런 생각에 지금 뭐 방송국에서 지금 이장우 씨가 또 티아라 멤버 한은정 씨와 가상국으로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에 촬영하고 있어서 좀 그런 애매한 부분이 좀 걸려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아직 은정 언니가 몰라서 이 사실을 아직 얘기를 못해가지고 뭐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건지 뭐 이게 영인데 자꾸 그런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확인해야 돼요. 아직 그럼 한은정 씨는 이장우 씨와 키스신이 있는 걸 모르고 계시나요? 네, 아직 몰라요. 네,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한은정 씨가 알고 됐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제작진 입장에서 저 궁금하고요. 추후에 그런 상황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또 기자분들께 또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일단 출연진들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인터뷰를 마치고 다음 이제 포토 타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영상 촬영팀을 위해서 스틸로그 사용은 한 30초간만 정지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저희 출연진들은 또 앞으로 나오셔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